안녕하세요, 버퉁입니다. 어제 말씀드린 그 에이전시 후기를 오늘 갔다 왔어요, 에이전시를. 그래서 이제 그 후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, 하여튼 10시까지 오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버스 정류장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길을 못 찾아서 또 늦을 뻔했어요. 그래서 어찌저찌 10시까지 딱 도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가가지고 뭐 여기서 기다려라 해서 기다리다가 그제 담당자를 만났거든요. 그래서 뭐 여권이랑 그때 뭐 발급받은 화이트카드랑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차도 있어야 되고, 또 뭐야, 경험도 없고, 저 차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 얘기하더라고요. 뭐 찾아보겠지만 뭐 쉽지 않을 수 있다. 좀 기다려 봐라. 찾아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왔어요. 뭐 말로는 당장 다음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, 막상 가니까 또 쉽지 않다 얘기하고. 참 쉽지 않네요.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, 가는 길에 다 녹을 것 같아요, 아이스크림이. 이거 마트에서 집까지 2.5km인데 버스가 없어. 여러 가지로 쉽지 않네요. 요번 달, 아니. 요번 주까지만 기다려보고, 일이 안 잡히면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합니다. 똥마렵네요.